아이들은 입혀요. 네, 입고 있어요. 아, 매일 입지. 예, 입었습니다. 서울시민 10명 가운데 5명이 입는 이것은 무엇일까요? 서울시민의 34%는 내복을 항상 입고 16%는 내복을 자주 입습니다. 항상 이 추울 때만 되면은 이 부모님한테 그 추우니까 내복을 보내도 그러는데 고향에게 좀 부모님 생각나고 좋죠. 첫월급 타서 내복 받는데 남성보다는 여성이 부자보다는 서민이 내복을 더 많이 입습니다. 내복은 체감 온도를 3도 높여주고 연간 1조 8천억 원의 에너지를 줄여주는데요. 뭐 첫월급 타셔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이제 효도도 하시고 내복도 한 번 더 선물하시고 네, 올겨울 이제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내복도 사가세요. 2012년 겨울 여러분도 착한 속옷 내복을 입어보시는 건 어떨까요?